군인이 되기 전 나는 의사였습니다. 군에 관여하는 의무병으로 입대한 건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었죠. 의무실은 장병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비록 의무병의 신분으로 상처입은 장병들을 만나고 있지만 그 시간이 내게는 참 감사한 선물이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죠. 기밀병을 아끼는 동료들이 많다는 걸 잊지 말고 힘내요. 20살 초반에 집과 부모를 떠나 단체 생활에 적응해야 하는 장병들. 새로운 환경으로 위축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관심이라는 사실. 평범하지만 그 소중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 삶은 내게 아주 특별한 만남을 준비해놓고 있었습니다. 의사 초년생 시절, 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빡빡한 일정 때문에 나는 환자를 돌보는 의술인이 아닌 단지 병을 고치는 기술인에 불과했죠. 그러던 어느 날, 혼수 상태에 빠진 할아버지가 입원했습니다. 자네가 이분의 관장을 해주게나. 그런데 하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거로워 모두가 꺼려하는 일이 내게 떨어졌습니다. 보호자는 힘없는 할머니뿐이라 도와줄 손길은 부족하고 무려 네 번이나 관장을 하면서 책임감은 이미 머릿속에서 도망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내가 주치의도 아니고 시키는 일만 얼른 끝내자. 병세가 위독했던 할아버지는 끝내 눈을 뜨지 못하셨습니다. 여보, 나는 심장이 없는 사람처럼 덤덤히 주사바늘을 떼어냈습니다. 그러곤 병실을 나가려는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저리 허망하게 가버렸네요.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도 버거운 때 할머니는 마지막까지 치료해준 내게 진심으로 고마워하셨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눈물을 보이는 대신 나는 가슴으로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환자의 마음까지 살피는 의사가 되겠다고 말이죠. 나는 의무병입니다. 내가 장병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고 사소하죠. 하지만 할머니께서 제게 그랬듯 나는 그들에게 사람 향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바이올린 줄은 너무 팽팽하면 고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긴장과 부담의 무대에서 삶을 항상 흔들어 놓지만 조율 잘 된 바이올린 같은 여유만 있다면 삶은 언제고 박수 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